김치 우리가 콩국수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콩국수 많이 하잖아. 그동안 많이 했잖아. 약간 뭔가 느낌이 좀 진정성이 좀 부족했다. 초심잡기 컨텐츠로다가 김치 공장을 방문할 거야 너네가. 힘들어? 야 근데 이게 보통 좀 한 사람 없는 사람이 하면은 그냥 그냥 시켜버리시네. 우리 김치녀들 모였어? 김치 먹는 날. 우리 대가 김치, 우주 김치, 그냥 진짜 김치. 야 김치 담그러 가자. 담그는 거예요? 먹는 게 아니라? 어? 담그러 가는 거예요?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? 김치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었어요? 근데 기둥이가 한 말 못 들었어? 보고 먹는 거 아니었어요? 과정에 우리가 참여해서 직접 담가서 먹는 거지. 아니 먹으러만 갈 거면 보건증을 뭐하러 했겠어. 아, 들어가서 거기서 또 신선하게 먹어야 되니까 한 줄 알았지. 자, 하여튼 오늘 가서 김치 공장 부셔보자. 시간 몇 시에 먹어? 딱 그렇게도 준다고? 진짜로? 아니 일도 안 했잖아. 딱 그렇게 주신다고? 아니 오늘 가서 초심을 찾으러 가는 거라고. 그러니까 알겠는데 뭐,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라. 김치녀들과 수육나무 어때요? 야 너 진짜 괜찮다. 여기 1층 벨룰루래. 아, 벨룰루? 진짜? 어? 아 맞아. 근데 김치공장이 왜 이렇게 호화로워요? 글쎄 에듀리멘트도 너무 좋은데? 이거 조회사보다 좋은데요? 김치 냄새 난다. 오 교사 크다. 아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대표님이신 거죠? 네. 아 네. 여기는 이제 우리 여기는 이제 생산 책임자. 네. 네. 이제 여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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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팔려가나요? 저희가 김치를 오전에 저희가 겉절이 같은 경우는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빡세게 굴려주세요. 예. 직원이라고 생각하시고. 딸같이 생각하시는 손녀같이요. 야야 야. 부장님 갑자기 매기는 거야 너가? 아 왜요? 부장님 손녀는 없으시죠 아직? 예? 손녀는 없으시죠? 아직 자식들만 요리 아 그러시구나. 어림사 이거 이런 택배 쌓는 걸 잠깐 보고 갈까요, 그러면? 한번 보시죠. 아, 택배도 여기서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? 만들어서 바로? 생산 물류까지 다 해요. 그러면 하루에 만드는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? 보통 하루에 택배로 치면, 건수로 치면 한 4,000건? 여기서 나가는 하루에 4,000건이야? 네. 와. 진짜 그럼 공장 줄어나겠는데? 그럼 몇 개를 묻혀야 되는 거야? 인간이. 선수? 아, 네. 하는 거죠. 안 돼! AI 시대인데. 왜 이렇게 해야 했어? 왜? 천국이 죽겠어 어디 나가면. 왜요? 어떻게 김치 먹고 온 것 같아요. 아 여긴 택배 나가는데 뭔가. 우와. 완전 추워요. 우와. 오메 추워. 이거 나가는 김치들인 거예요? 네, 오늘 다 나가. 근데 맛있는 냄새 나. 차가 와서 이제 계속 시켜봐요. 아니 저 꽁보리 김치가 우리 먹었던 거지. 저 그거 맛있던데. 저 진짜 맛있더라고요. 맞아 맞아. 맞아 무증표구나. 저거는 이제 특허도 냈고 뮤직비디오도 있어요. 아 진짜 꽁보리 김치 뮤직비디오. 네.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자체 제작해가지고. 우와. 네. 춤을 또 엄청 잘 춰요 직원들이. 그래서 속이 좀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는 꽁보리 김치 뮤직비디오 한 편 딱 보시면 네? 속이 싹 개운해지고. 아 그래요?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? 자 고생들 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
아저 재현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러겠네 사람들이. 미리 선수 치는 거 보고 해. 어? 아니 형 이거 여기 넣어야지. 아. 아니야. 재현님은 얘기 아까 그래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, 외계인 여러분, 지구인 여러분. 아 여기 기둥님 왔어. 진짜 아줌마 같았네. 진짜 아줌마. 진짜 힙한데? 어 뭐? 에? 뽕불이 김치? 그거 형? 아 여기 이게 사람들이 하는 건가? 어 답답한 마음이 내려가. 어 이거 들으면 사람 괜찮겠는데? 보리. 과장님한테 물어봐. 그 노래 어떤가? 꽁무림치 노래. 전 그거 안 들어봐. 야 물어봐. 썸네일 제목. 지구를 정복하러 왔다. 뭐야? 어, 얘 왜 이렇게 눈이 왜 이렇게 큰 거야? 어, 얘는 여기 그냥 베테랑 아줌마야. 어. 아 어색하지가 않아. 우리 셀카. 우리 살짝 색조화 정했을 때. 왜 이렇게 신났어? 일하러 왔는데. 우리 생각이 나.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뻐. 안녕하세요. 잘했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 여기 있는 것 같아. 아 좀 시끄럽네 기계 돌아가니까. 네. 가자. 와. 와. 뭐야? 이거 절이는 거 먼저 이게 3단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. 아. 3단 세척을 하고서 이제 이거를 탈수를 한 1시간 2시간 정도 시킨 다음에 이제 이따가 직접 붙이실 건설 세척이 되어 있는데. 아. 근데 생각보다 엄청 이제 깔끔하다. 그 알지? 중국 김치 그거 발로 하는 거. 아, 그거 그런 거 생각했어요. 그런 걸 하진 않겠지. 아니 그러니까 뭔가 공장을 생각했을 때 그런 아... 뭔가 회색 빛깔에 침침하고 약간 그런 거 생각했어. 가. 한 분은 한 명은 옮기. 힘들어. 힘들면 꽁불 김치를 불러와. 대체 두 장 하면 어떡해. 어, 저 아줌마는 근데 한 번에 올려버려 혼자. 어 아줌마 야 아직 이거 하려면 멀었어. 빨리 해. 빨리 힘든 사람. 어머니 바쁘대. 우리 빨리 빠지자. 네 빠집시다. 나와. 이거는 한 시간 정도 이제 탈수를 해야 된대. 아~ 그래서 우리는 파를 하러 갈까. 파. 밥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? 안 나와.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? 재밌대. 머리.
조금 더. 이 완전 손으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. 다음 나. 내가 먹은 파김치가 몇 단인데. 한 트럭 될 듯. 그렇게 하면 이제 들리니까 네. 여기서 아까 내버려 두고 한번 잡아서 돌려줍니다. 덜 굴렸나봐. 존나 신났네. 어? 김치 올라왔다. 우리가 만든 거. 하면 이거 무조건 들어가. 와 씨.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내가 만든 김치. 우와. 와. 와. 아까 무침 파김치. 그리고 이거 겉절이. 고기. 맵찔이? 맵짜리? 맵짜리. 맵짜리. 아 갑니다. 가요 가요. 맛있어? 괜찮았어? 이거 진짜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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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큰 거 온다. 와 온다 온다 와. 야한 거 온다. 야야야야. 몸에. 엄마. 야 아니야. 어우 19금 29금. 비장해 비장해. 와. 우와. 와. 무슨 먹는 거야? 너 잘 지웠네, 이번에. 우와. 와우. 와, 나 진짜 섹시. 현사 이런 건 좀 느끼 싫어. 아, 왜 저래? 미쳤어, 미쳤어? 와. 우와. 막 들어가 그냥.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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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쩍 쿵쩍 쿵쩍. 아니? 예. 밥이랑 먹어. 냄새가. 달다. 진짜 맛있어. 왜 이렇게 무서워요? 오메나? 다 필수. 그치? 와, 밥이 이렇게 맛있어? 그니까, 너무 부드러워. 갈비가 진짜 맛있어. 이 씨발, 갈비 미친놈인데? 응. 맵짜리. 맵짜리. 맛있다. 이게 멸치랑 청양고추 섞은 건데. 소고기랑 섞은 먹은 게 있을까? 난 근데 김치를
자취를 안 해봤으니까 사 먹을 일 별로 없잖아. 근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? 아, 그래? 그냥 원탑 진짜? 비교가 안 돼요 그냥. 그 제일 막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. 진짜? 근데 저는 그거를 제일 많이 먹는 게 편의점 가서도 살 수 있고. 맞아. 조그만 거. 그냥 파는 근데 진짜. 쉽게 살 수 있는 만큼 쉽게 그냥 먹을 수 있는 맛이에요. 맞아. 근데 이거는 맛? 네, 완전 아는 맛인데 이거는 친해. 난 지금 처음 먹어봐요. 진짜 난 지금 처음 봐요. 있으면 좋겠다. 아, 젓가락이 안 멈춰져. 우리 이제 가야 돼, 보링차. 안녕하세요. 들어와요. 일은 할만 했어요. 이거는 적성이 맞는 것 같아요. 들어가실래요? 저희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이렇게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 쓰는 것 복지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예쁘다는 건가요? 잘못하신 것 같아요. 농담이니까 뭐 실제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. 아, 농담이에요? 네. 아, 예쁘다는 게 농담이었어요. 오늘 김치 뭐 담았어요? 겉절이랑 파김치를 저희가 거의 다 했죠. 아, 파김치 씹기 부치기까지 담기 담는 것보다 먹는 걸 더 많이 한 건 아니고 아니 오전에 왔을 때보다 이게 살이 조금 붙어갖고 오셨어. 어? 힘들어서 부었나? 엄청 받은 것 같은데? 발자국은 이거는 발자국은 아, 그건 농담입니다. 자, 이제 침물 좀 해요. 양이 얼마 정도인지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600g이거든. 이제 이게 심은 김치라고 빨간색, 주황색, 초록색. 이렇게 세트로 파는데 원래 판매가가 22,900원. 22,900원? 22,900원 3개. 네. 자, 공격 22,900원 정도? 15,900원 정도 나오는 거 같아. 15,900원은 진짜 월드 당 당첨. 짬뽕값도 안 나와요. 그러면은 15,900원? 15,900원 좋은데? 그러니까 그 정도도 깎아야죠.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어느 정도? 하필이면 시기가 또 장마철에 오셔가지고 이 배추값이 요새 엄청 비싸거든요. 평소 배추값이 한 3배 정도 올라와요. 사실 소비자들은 그게 안 들려요. 안 들려요 지금. 그렇죠. 소비자들은 안 들리지. 싸면 저기 뒤에서 지금 우리 MD가 공격했잖아요. 소비된 게 아무것도 무서워. 지금 당황을 많이 하셨어요. 팀장님은 이거 네. 지금 22,900원이잖아요. 네네. 정가가. 네. 할인가를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? 저희가 진짜 할인을 해도 최대 15%에서 20% 이상 절대 할인을 안 하거든요. 아, 이게 그럼... 지금 20%가 최대라고 하셨으니까 20% 네. 하면 거의 18,000원인데 아, 됐어. 너무 저렴한데요? 근데 왜냐면 이제 이 겉절이는 사람들 많이 알지만 이제 단호박이랑 똥보리는 살짝 생소하단 말이에요. 아, 생소한데 이미 저희 베스트 제품이에요. 네? 이게 약간 남긴다고 네. 생각하지 마시고 네. 다들 호호호 하고 이걸 알릴수록 더 인지도 올라갑니다. 이미지가 좋아져요.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? 지금 18,3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진짜 20% 이상 해본 적도 없고 갑자기 20%를 깨라고 하니까 연풍이 오고 있어요. 의미 있는 경험 없으니까 25% 할 것이죠. 최대 해주면은 17,900원 어때요? 17,900원 사실 되게 파격적인 가격이고 저희 회원들 저희 사이트 회원이 네. 다 하면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사실을 알면은 저를 엄청 욕할 거란 말이 그럴 수도 있겠죠. 욕을 해주고 욕을 안 해줘요. 뭐 이렇게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. 진짜 마지막으로 한 16,900원까지만 해주시죠. 16,900원은 어렵습니다. 17,200원 최대 17,900원 깔끔하죠? 아니 9는 좀 게... 약간 무는 조금 서운해요. 서운해. 왜 이것도 900원이 약간 17,500원이면 딱 깔끔하고 괜찮아요. 7월하면은 우리가 창립 7주년이니까 7,700원에 오 좋아요. 어 의미 있어요. 요거가 상품이 이렇게 사고 싶어요. 야, 저희 회사가 이 겉절이 때문에 생긴 회사잖아요. 근데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진짜
주물도 안 해서 먹어. 주물주물이면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. 이게 지금 팬 제품하고 팩 제품이 있는데 여기 이제 팩에다 담은 게 조금 저렴하긴 해요. 아 왜요? 이 캔 용기가 비싸요. 이거는 막 이렇게 던져도 흘려도 새지도 않고 딱 덮어서 넣으면 끝나거든요. 네. 얘는 진짜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요. 세일 판매 7년 동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왜냐면 저희가 이거 고객들한테 뭐 크게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제품 만들 때 진짜 저희 노하우를 다 쏟아 부어서 만든 거예요. 진짜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판매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. 없었어요. 아까 밑에서 가보셨지만 다 젊으신 분들이잖아요. 네네. 네. 네. 그러니까 다 셰프 출신들이란 말이에요. 아 진짜. 네. 그러니까 여기는 요리사들이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김치 공장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. 아 그렇구나. 네. 그래서 이제 맛은 정말 최상의 맛을 내는데 맞아요.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서 진짜 많이 팔리려면 1,500원에 진짜 많이 팔리겠지만 그건 저희 애가 신해요. 내가 저는 제일 잘 팔릴 걸 생각. 저희가 이거 한만 개씩 팔아요. 한만 전적 말씀드릴게요. 이분 이제 네. 국밥을 팔았는데 국밥이 얼마였죠? 한 팩에? 1,900원인가? 6,900원짜리를 다 파면 3만 개죠. 3만 개를 팔았어. 3천 원짜리였어. 우리 안 깎고 시작하면 왜 내가 변명을 해야 되는 거야? 그러면 이렇게 가시죠. 제시를 네. 이 비닐을 9,900원 가고 비닐을 9,900원 가고 우리 나라 이름을 그려주세요. 몇 개 정도? 한 30개 정도 하면 어떨까요? 네? 네? 몇 개요? 그거 너무 많이 썼는데 그 농담입니다. 요거는 냅짜리 이거 미쳤어요. 이거 진짜 맛있었네요 아까. 멸치 들어있는 게 만두거든. 한우 들어있는 게 만두거든. 아 인데 미친 게 이게 사실 이 제품도 저희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민망하긴 한데요. 쿠팡에서 네. 팀장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나가나? 월 평균? 쿠팡에서요? 억대로 나가고 거의 몇만 개씩 팔려요. 한 달에? 아 엄청 한 달에? 와. 이게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. 아, 그러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통해서 한번 산 사람들이 또 재구매하면 그치? 매출이 얼마나 될까? 요거 사고 끊어요? 세트에 찬 가서 사고 얼마나 될까? 저희는 그냥 얼마가 생각하세요? 끝이 되는 얼마가 생각하세요? 78년 너무 무리고요. 78년 좀 아 진짜 네. 너무 막 던지셔 지금. 998부 어떠세요? 어 좋아요. 998부 와 김치만 하기로 했는데 얘는 어떻게 알고 가져오셨어요? 얘를 실제로 그저께 저희가 내부에서 이제 샘플 테스트를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거냐 했더니 여기 김치에서 같이 하는 그 리피트래요. 네, 셰프 애찬이라도 전 대표님이 사실 애찬인 줄 알았어요. 아 애찬이 형 너무 음식 잘한다. 이래서 저희끼리 그랬거든요. 너무 맛있더라고. 99인 거죠 판매가가? 네네 99. 아 7천원이 아니니까 7777. 해문을 몰래 7777. 아니 너무 센 분들은 될 것 같아요. 원래 얘가 좀 더 비싸게 팔아요. 아~ 웬만한 몇 부심 없으면 못 먹어요. 어 그니까요. 그래서 얘 두 번 먹고 얘 한 번 먹으면 딱 맞아요. 그래. 아 그러면 7779로 하고 그리고 아까 이거 두 번 먹고 이거 한 번 먹으면 딱 맞는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이거 세 개에서 두 개 하나 더 하면 2만 원에 해주시는 거 너 수학 못해? 아니 어디서 데리고 왔어? 왜 계셨어? 아니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저희도 편하게 말하는 안에 같이 편하게. 그러면은 네. 요거 두 팩에 한 팩짜리 해서 네. 21,000원에 가시죠. 너무 귀여워. 이렇게 못 끊는 사람 좀 없는데 팬님.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옆에서 봐서 이렇게 방문까지 해서 이렇게 제품까지 다 가져가고 했다고 하니까 짱이 예쁜 머리! 예쁜 머리! 예쁜 머리!
앞으로 꼭 데리고 다녀야 돼. 꼭 데리고 다녀요. 그런 거 할 때마다. 네. 그리고 할 때마다 옆에서 아주 그냥. 아, 그러니까. 아, 근데 끝나는 것 같긴 한데, 저희가 원래 막 선착순 이벤트 이런 거 있잖아. 아, 맞다, 맞다. 아,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? 미안해가지고. 이제 빨리 공포하면서 막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, 뭐 한 몇십 명 만에. 그냥 자리를. 약간 커피 수입 맛있더라고요. 일단 한 잔으로, 그거 완전 한 잔으로 소수만. 몇십 명 만에. 그러면 한 서른 명 정도? 근데 이게 얼마였지? 17,700원. 17,700원인데 선착순 이벤트가. 아, 그러면 인원을 늘리고 그 3만 원 이상 고객 선착 몇 명한테 뭐 보기 좀 해주고. 그거는 상의를 해보고 임의로 할지 선착순으로 할지 해보고 몇 명 정도 잡으신 거예요? 아까 그럼 30명 얘기했으니까. 네. 25명 정도. 20명? 20명? 오케이, 20명. 없던 거니까 이거. 죄송합니다. 처음으로 들어왔다고 했어요. 스웩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